유로존이라든지 또 신흥국이라든지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 그 잡힌 물가의 구성을 조금 이렇게 분해해 보면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이 많거든요. 고용 시장이 좋거나 뭔가 소비가 왕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금리를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유로존은 약간 디플레이션 성향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경제 전체가 지금 저혈압이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약간 부잣집에서 여유?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좀 절박함. 각국의 사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조금 미국과 다른 나라는 좀 통화 정책을 대하는 입장이 조금 다르구나라. 또한 주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완연한 좀 봄기운도 느껴지고요. 네. 1분기가 이렇게 해서 뭐 미국 내일 휴장이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성적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저번 출연 때도 뭐 1분기 잠깐 정리했지만, 네, 뭐 S&P가 10%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우가 5%대 올랐고, 엔비디아가 뭐 조금 주춤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1분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1분기 조금 뭐 후반쯤에 그리고 부지런히 뒤따라가는 흐름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2분기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고 오늘은 어떤 얘기 중심으로 좀 해볼까요?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박사님? 좀그눈 캠피셔 그 인베스먼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큰 악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호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는 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뭐 실망이나 서프라이즈나 어쨌든 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요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좀 경기라는 것도 보면 지금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예상보다 시원치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는 경기 펀더멘탈, 경기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조금 높고 지금 좀 여기서 더큰 에너지가 공급되려면 주식시장이 좀 활활 더 타오르려면 아무래도 펀더멘탈 재료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경기 지표인 것 같습니다. 가령 뭐 6개월 후에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가 아니고 전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더큰 폭으로 식는다면 금리 인하가 무슨 호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경기가 계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특히 미국이 지난 FOMC 때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에서도 발표했듯이 내년까지 2% 성장을 계속한다면 곧이곧대로 연준의 말을 그대로 만약에 믿는다면 그렇게 큰 조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좀 양면성, 경기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좀 이게 이제부터는 뭐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온 미국의 간밤에 나온 지표들을 봐도 아, 경제가 강하구나. 네, GDP도 뭐 예상 대비 훨씬 잘 나왔고요. 소비자 심리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짐없이 좀 강하게 그렇게 나와서 연착륙 혹은 노랜딩 뭐 이런 기대감을 더 높이고도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내릴 필요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난 FOMC 때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네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노 러시, 아직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말이 조금 이렇게 상식적인 경제 성장률이 내년까지 2%, 그다음에 물가는 계속 2%대 지금 목표치를 상회하고 실업률도 한 4.1% 그렇게 뭐좀 올라가지만 그래도 호황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은
그러한 고용시장을 상정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파월 의장의 지난 발언은 마치 이제 서둘러야 된다라는 표현이 조금 시장에서 이렇게 그렇게 읽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너무 비정상적인 높은 기준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무슨 위기가 와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높은 금리가 비정상적이니 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뭐 해석한다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뭐좀 전체적인 연준의 조류 올해 3번 정도 인하의 어떤 조류는 설득력이 있지만 아무래도 뭐 노랜딩인데 무착륙인데 그리고 지금 1분기 성장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작년 확정치가 4분기 확정치가 이제 3.4인데 올해도 아틀란타 연은이 이제 2.1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1 정도로 이제 뭐 1분기가 다 지났습니다만은 2% 성장률이 1분기, 2분기 그렇게 찍는다면, 근데 지난 3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보는 미국 경제에 대한 비유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한2% 성장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제도 뭐 79.4 예상치를 뭐 훌쩍 넘었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왜 서둘러? 뭐 이런 지금 시장은 뭐 약간 의심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뭐 금리를 내린다니까 뭐 시장은 뭐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내일 또뭐 PC 물가를 앞두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고용 지표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뭐세번 인하에서 저는 한두번 정도 인하로 약간은 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과 각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셔서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미국이 인하 시점을 이제 재고 있기 때문에 각국도 언제 인하를 할지 그 논의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 각국이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 그럴까요? 미국이 이제 봉인을 해제해야 각국이 이제 비로소 이제 각국 경제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동안 패턴으로 이제 확인된 바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죠. 그리고 곧 스웨덴 중앙은행도 이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고 있고요. ECB가 이제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 주셨듯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너무 늦게 금리를 내렸을 때 지금 실질 금리가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너무 늦게 금리를 내렸을 때 불필요한 경기 둔화에 비용을 지불해야만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스턴 굴스비라든지 이런 비둘기파 의원들의 이제 지금 주장인 거고요. 그 주장도 설득력은 있죠. 이미 지금 금리를 525bp나 올렸기 때문에 통상 구조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그 효과가 금리 인상의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한 2년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를 인상한 지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절로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지금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가 다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금리를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근데 다른 나라는 조금은 미국보다는 약간 절박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가 구성 항목도 보면 미국은 CPI에서 수요 요인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그런데 유로존이라든지 또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약간 그 물가가 지금 잡히긴 잡혔는데, 잡히고 있는데, 그 잡힌 물가의 구성을 조금 이렇게 분해해 보면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요인이 강하다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좋거나 뭔가 소비가 왕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금리를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유로존은 약간 디플레이션 성향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약간 디플레이션 성향. 지금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성장률, 그러니까 물가는 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경제 전체가 지금 저혈압이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약간 부잣집에서 여유?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좀 절박함.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각국의 사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조금 미국과 다른 나라는 좀 통화 정책을 대하는 입장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깜짝이나 스타트를 했고, 이 시비 같은 경우도 좀 변화가 그 안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구나를 좀 엿볼 수 있는 게, 라가르드 총재가 6월 이전에는 없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ECB 위원 보면은 계속 6월 하는데 아니다, 4월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요. 그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나 봐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한 분이 발언을 했더라고, 22에서. 그래서 뭐 조기 안 내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전체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또 그럴 것이, 지금 실질 GDP를 보시면 뭐 이게 조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빨간색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뭐 유로존이라든지 뭐 기타 나라인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미국 실질 GDP는 그래도 지금 지금 뭐 3.4가 나왔지만, 올해 한2% 이렇게 좀 괜찮아요. 사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1.8% 추세 성장률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 성장률은 뭐 경기 확장이 지속되는,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유로존의 실질 GDP는 지금 이제 완전히 뭐 제로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대비가 되죠. 미국 경기랑 유로존 경기랑. 또 그럴 것이, 유로존은 이제 고용 시장이 굉장히 취약해요, 지금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나 관광 수입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성장률을 지탱하고 있는데, 가령 뭐 실업자 한 명당 뭐빈 일자리 수도 미국은 1.4인데 반해서, 유로존은 0.5에서 1.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은 거고, 좀 구조적으로 수요가 약간 약한 거죠. 우리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왔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하 시점. 인하 시점은 미국이 6월에 만약에 인하한다면 한국은 7월 금통위에서 내리겠죠. 그럼 상반기 무조건. 없는 건 맞고, 어쨌든 뭐. 근데 빨라야 지금 6월이니까요. 만약에 미국이 7월에 인하하면 우리나라 금통위는 8월에 있으니까 또 8월에 인하할 것 같습니다. 미국을 한 발짝 뒤 쫓아가면서 약간 뭐 자존심 상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기존보다 좀 적게 내릴 가능성, 앞서서도 좀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연준위원들이 뭐 지난번에도 점도표에서 조금 바뀌었잖아요. 평균값은 4.75로 높습니다. 그냥 단순 산술 평균은. 그런데 중앙값, 열 번째 위치하는 숫자를 쭉 나열했을 때열 번째 위치하는 분들의 숫자, 저기 지표가 4.625 해서 이제 3개월 전이랑 이제 우연히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네번 이상 인하를 점찍었던 위원들의 숫자가 5명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었죠. 한 2명인가 이렇게 줄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점도표가 모아졌죠. 세번 인하가 6번에서 9번으로. 그래서 약간 중심값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모이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연준위원들이
조금 열심히 그 뭔가 의견의 변화는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앞으로도 좀 바뀔 것 같아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가가 좀잘 지표가 안 나오고 고용 지표가 너무 세게 나오면 아무래도 한두 명 정도는 조금 변화를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6월달 점도표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거고. 또 6월에서 7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 경기는 너무 좋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또 통화 정책이 지금 약간 애매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약간 밋밋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G20 자체는 전체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망치인데요. OECD에서 전망한 아무래도 뭐좀 물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높은 수치에서 떨어지는 것은 좀 쉬운데 낮은 수치에서 그걸 더 낮게 지금 끌어내리려면 뭐 지금 고용시장 뭐또 주택시장 항공료 특히 최근에 유가가 조금 더 오르지 않습니까? WTI가 간밤에 83불 정도로 배럴당 그렇게 올랐는데 사실은 1분기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두 달 후에는 또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또 근원에 전가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어우러져서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하락보다는 정말 뭐 조금씩 잡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보고 연준이 금리를 그래도 늦게 내려서 우리가 당하는 위험이 있으니 뭐 과감하게 조금 믿고 내리자. 미래에 우리가 올렸던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지금부터 열심히 내리자. 계획대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크리스토퍼 월러 같이 뭘 서둘 게 뭐가 있냐. 지금 너무 좋은데 경기가 그런 쪽의 의견이 좀 좋을지 좀 팽팽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첫 금리 인하는 연준이 금리 인하 할때 만장일치였거든요. 거의 뭐 예외 없이 만장일치였는데 아마도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만장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정도로 연준위원들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금리를 내리긴 내리겠죠. 올해 안에 내리는 건뭐 거의 뭐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거고 그거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자산 시장이 올라온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한편엔 있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어떤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더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이 1등 공신이죠, 사실. 그리고 과거에는 저도 이렇게 경제 지표랑 기업 이익이랑 같이 균형 있게 보는 편인데, 제조업 중심의 경기가 조금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순환될 때는 재고 출하 지표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의 10가지 구성 항목 중에 주가 빼고 뭐 금융 컨디션 빼고 그러면 대부분은 다 제조업단에서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ISM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경기 지표, 제조업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읽히고 그리고 그것과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일체감 있게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좀 편했는데요. 이번 경기 순환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게 해제되면서 엔데믹이 되면서 서비스업이 폭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물론 이제 미국이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30% 가까이 되지만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이벤트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조업 지표의 조금 유용성을 떨어뜨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서비스업 지표도 좀 기업 실적과는 서로 괴리를 보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그 서비스업을 포함한 미국의 어떤 경기 지표의 흐름이 기업 실적과는 좀 괴리를 보이는. 그래서 IT 기업 실적도 보니까 IT 하드웨어는 좋아지기는 좋아지는데 실적이요. 조금 더디게 좋아지고요. IT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이익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안에서도 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제 격차가 생길 정도로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경기를 읽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번 주식시장을 잘 이렇게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요가 약해진다든지 또 미국 외에 조금 수요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릴 뿐 이제 돌고 돌아서 스필오버 스필백 효과라고 하는데요. 남이 안 좋은 게 처음에는 이제 별게 아니다가 그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스필백 효과를 미국도 이제 중국 경제가 더 이제 부진하다든지 이러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가 결국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서로 차별화는 되지만 그게 차별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이제 좀 분명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2분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1분기 이제 성적이 워낙에 또 좋았고, 기업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증시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또 2분기에 시장이 지금 예상처럼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시기, 첫 인하시기 2분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증시는 앞두고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임해봐야 되는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증시, 그리고 인하할지도 모르는, 정말 코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요 시기, 어떤 점을 좀 두고 투자 임해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경기도 예상대로 좋아야 되고 연준도 예상대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시장이 좀 편안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굳이 한 가지만 뭐 집중한다면 뭐 너무 투자자분들이 이것저것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미국 기업들의 IT 쪽에서의 실적의 모멘텀만 보시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AI를 주도로 한 그쪽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누군가는 던질 거고요. 누군가는 던지는 걸 보고 너도나도 던질 거고 포지션 변화를 보일 거고 그러면 알고리즘 매매 이런 것들이 또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올 거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약세장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은 나 다음 주에 약세장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예고하고 들어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트리거가 뭐냐?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1분기를 거쳐오면서 예고를 해줬습니다. 애플, 테슬라 실적이 조금만 혹은 가이던스가 조금만 나이키 하반기 지금은 좋은데 하반기에 약간 약할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로 7% 빠지고 이런 식으로 기업 실적에 왜 예민하냐?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이 190%고 미국이 러셀 5000 기준으로 PR이 아직 뭐 낮지만 그래도 한 21배, 21배 정도가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높기 때문에 거품은 아니지만 과열이기 때문에 과열의 초입 뭐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좀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나라 얘기를 좀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한데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뭐 삼성전자도 팔만전자 굉장히 오랜만에 갔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래도 멀티플이 착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조금 하반 경직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조금 우상향으로 더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요. 올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네요.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